꽃을 한번 만들 때는 페트병이 34개가 들어간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이 가방에는 페트병이 몇 개가 들어갔을까요?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오늘의 지장템은 바로 가방입니다. 네, 가방같이 생겼어요. 손잡이도 달려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똘똘 말려서 왔었는데, 요만하게 왔었는데. 처음에는 뭐 넥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왔어. 무슨 이거 대파 같은 게 와가지고. 뭘로 만들어졌는지 추측이 되시나요? 뭘까요? 그냥 그 천연섬유는 좀 아닌 것 같고, 느낌이. 뭔가 좀 인조인 것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이거 되게 신기했던 게, 생각보다 촉감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 요 니트랑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가방은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가방이래요. 페트병.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재생 플라스틱 섬유라고 하는데요. 네. 페트병들을 막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하고 또 열을 가해서 이렇게 가느다란 실로 쫙 뽑아내는 섬유라고 하더라고요. 재생 플라스틱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거친 느낌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되게 부드럽고. 네. 만약에 여름에는 뭐 민소매만 있던지 이렇게 반팔만 있던지 하잖아요. 이렇게 맨살에 이렇게 스쳐도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어디서 이렇게 만져본 느낌이 있는 그런 촉감인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안마 커튼? 커튼? 자동차 벨트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니트 가방이라서 신축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장바구니로 쓰면은 내 욕망을 이 안에 다 담아가지고 과자도 이만큼 다 담고 그렇게 많이 담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 수박 사오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딱 수박이지 않아요? 맞아요. 무늬가 되게 수박 같아요. 네. 옷을 만들 때나 가방 만들 때도 짜투리 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방은 가방 모양대로 이렇게 섬유를 편집해가지고 짜투리 천이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쓰레기 같은 게 좀 덜 나오나?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주름도 잘 안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모양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다. 네, 그럼 이거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퀴즈요? 어디 한번 내보시죠. 이거 퀴즈 맞추면은 이 가방 그냥 드리겠습니다. 가방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감사해. 요거를 만든 재생 플라스틱 섬유로 네? 옷을 한번 만들 때는 페트병이 34개가 들어간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이 가방에는 페트병이 몇 개가 들어갔을까요? 잠시만요. 옷이라면은 부피가 이거보다 더 나갈 테니까. 약간 옷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걸 입는다고 생각해보면은 한 7세 아동 정도밖에 못 입을 것 같거든요. 사이즈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입으려면은 적어도 두세 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장 1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대충 느낌으로. 계산을 해보면 옷이 34개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절반? 더 조금 더 쳐서 한 20개 정도? 커피인가 다운인가요? 기회 한 3번 정도 더 드릴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입니다. 다운인가요? 네. 17개? 절반? 딱 절반? 다운! 다운? 15개? 맞네! 16개인가 보다. 맞아요! 그래도 근접했네요, 생각보다. 그쵸, 그쵸. 그럼 이 가방은 지장 1, 2비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가방에 16개 페트병이? 페트병 500ml 기준으로 16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제가 박스를 볼 수 있는. 이 퀴즈를 낸다고 저한테 박스를 보지 말라고 그러죠. 보고 있는데 뺏어가는 거예요, 막. 하나 좀 볼 뻔했잖아요. 그럼 박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취급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세탁 방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섬유로 된 거는 또 세탁하는 방법도 중요하니까. 그쵸, 그쵸. 어떻게 빨라고 나와 있죠? 손 세탁을 하라고 하네요. 중성세제, 미지근한 물에, 산소계 폐백제 쓰지 말고 짜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 탈수를 어떡하지? 그냥 근데 저는 돌리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도 탈수 돌리는데 그러니까 자꾸 고장이 나는 거겠지 뭔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방에 택도 같이 달려왔는데 여기 쓰인 섬유에 관한 얘기가 적혀있거든요. 리사이클 섬유로 만들어진 본 제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미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대견하게 스스로 나를 장하게 만들 수 있게 약간 나를 좀 칭찬하는 그런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환경 보호까지.
저희 모두 지장인이 되어봅시다. 주인께서 메보시죠. 아, 이제 제 겁니다. 그러니까 무늬가 너무 귀여워요. 여기 밑에도 약간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게 좀 깜찍한 포인트 아닌가요? 평소에 좀 많이 들고 다니는 바리바리 바리스타들께서 선택하면 좋을 것 지장, 같아요. 지장 일림 같은 스타일. 아, 그쵸 그쵸. 가방 이만해져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죠. 또 물건 같은 거 많이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요 끈도 두껍고 한번 접혀 있어가지고 뭐 무거운 거 들고 갈 때도 손 안 아프게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에코백 쓰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끈이 얇으니까. 친환경 브랜드 파타고니아 아세요? 네, 알죠. 거기서 페트병으로 폴리에스터 원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최초로 거기서 만들었나 보네요. 어, 그쵸 그쵸. 페트병도 플라스틱이고 이 폴리에스터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트병을 가지고 이런 섬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역시 친환경 기업이라서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투명 페트병들이 재활용하기 좋아서 투명 페트병들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저희 저번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그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품질의 페트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걸 잘 분리배출을 하면은 이렇게 멋진 가방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아쉬운 게 네. 페트병에서 가방이나 뭐 옷으로 재활용한 뒤에 또 다시 뭔가로 재활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다시 페트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방법을 보틀 투 보틀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지장템인 페트병 가방 구매 의사가 있으면 지장을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찍으셨네요. 이유를? 이 택에서 말한 것처럼 에너지 절감에 한몫하고 있다는 그런 대견한 기분으로 이렇게 품질도 좋고 그래서 하나 찍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이게 16개의 페트병이 사용됐다는 얘기를 딱 듣고 열심히 재활용하는 페트병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오늘의 지장템인 이 페트병 가방은 지장 2개를 획득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장 몇 개를 주셨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지장에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여기만 나오는데요? 안 되겠군요. 갑시다. 와~ 와~